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최호정 의장님, 이종환 김민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1선거구 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단지 한 건의 행정적 관리 소홀로 끝나지 않을 우리 서울시의 신뢰와 미래를 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진실을 소상히 밝혀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7일 본 의원이 서울시 해피머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몇 년간 구입한 해피머니 상품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상품권은 서울시 직원들의 생일 축하나 시민 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직원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서울시가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보장받지 못한 신용에 의존해 지난 몇 년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무려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십억 원의 세금이 더 무의미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해피머니의 신용에만 의존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시민의 신뢰이며 그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현금성 상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상품권 입찰에서도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은 지급보증보험을 100% 가입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그들의 책임을 보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당장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품권 구매 계약 체결 시 업체의 채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저가 입찰과 적격 심사만으로는 업체의 재정 안정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성 상품 입찰에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셋째, 해피머니사와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 2,980명에 이르는데 서울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울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